성경 요한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이 뜻의 진리는 이렇습니다. 보라, 내가 속히 가겠다. 너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가서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.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요,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이고 끝이다.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또한 대문을 거쳐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.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은 판문점에 아리랑 동산을 치는 자들이며 이들이 음행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.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거룩한 도성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도성 밖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. 나 예수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냈다. 진실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, 그의 자손이요, 빛나는 샛별이라. 진실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, 빛나는 샛별이다. 이를 밝게 보고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구원입니다. 이상입니다.